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3V 코인셀 건전지 한 개로 LED를 몇 개나 켤 수 있을까요? LED를 하나 켜보았습니다. 두 번째 LED도 같이 켜고 싶은데 어떻게 연결해 볼까요?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직렬은 전자부품의 다른 극끼리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모든 LED가 하나의 길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지 않네요. 9V 건전지를 연결하니 불이 들어왔습니다. 더 많은 LED를 직렬 연결해 보겠습니다. LED를 많이 연결할수록 각 LED가 받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져서 LED가 어두워집니다. 중간에 있는 LED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LED가 꺼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 끊어져 전기가 흐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지에서 새 전선을 연결해 2번 LED를 켜보겠습니다. 이런 연결 방법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여러 갈래의 길로 나뉘어 흐릅니다. 3V 코인셀 건전지 한 개로 LED 한 개만 켤 수 있었는데요. 병렬 연결로는 LED를 더 켤 수 있을까요? 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LED를 병렬로 연결하기 위해 브레드보드의 옆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를 연결했기 때문에 빨간색 옆줄 전체에 플러스 극이, 검정색 옆줄 전체에 마이너스 극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LED를 꼽으면 또 병렬 연결에서는 LED를 계속 꽂아도 밝기가 똑같네요. 병렬 연결에서도 중간에 LED를 빼면 모든 LED가 다 꺼질까요? 전기가 이 LED로 흐르는 길은 끊어졌어도 다른 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LED들은 아직도 켜져 있습니다. 코인셀 건전지에 LED를 바로 꼽는 것도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꼽고 또 꼽아도 계속 켜져요. 멀티탭도,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도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LED를 잘라도 다른 LED로는 전기가 흘러서 불이 켜져요. 직렬 병렬 회로를 서킷으로도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